It was a time of great adventure and danger. Shunned by his kin, an Illager wanders the land, seeking a new home. Until at long last, the Illager found something. The Orb of Dominance. Corrupted by evil, driven by vengeance, the Arch-Illager made all bow before him. And if they did not bow, they would fall.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 마인크래프트 던전스 한번 재밌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만들고 이런 크래프트적인 요소는 1도 없고요. 완전 그 마인크래프트로 만든 디아블로 느낌이더라고요. 자, 일단 캐릭터를 좀 골라봅시다. 오, DLC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스킨 같은 것도 팔고 막 그러겠네요. 딱 DLC니까 이게 사실상 현질 스킨이거든요. 현질 스킨은 껴줘야지. 할배 스킨. 그렇다면 지금부터 할배 휴지의 모험 시작합니다. Let's go. 시작부터 마을이 불타고 있네요. 우민들의 왕, 예. 요번에 최초 등장한 녀석인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외쳤었던 This is Hero 휴지 두둥 등장입니다. 뭐야? 오, 좀비 나오고, 이렇게 완전 디아블로 방식이거든요. 요게 게임 자체가. 좀비 나오고, 일단은 튜토리얼이라 그런지 전혀 어려울 것 없이 쭉쭉 치고 갈 수 있습니다. 어? 화살도 있어? 아, 일로 와 임마! 길치라서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한번 계속 진행해봅시다. 뚜시! 일단 싹 다 한방 컷! 어? 성자다. 뭐야? 빵이랑 화살. 오, 그런 뭐 마인크래프트적인 요소들은 깨알같이 다 들어가 있긴 하네. 어? 오, 우민왕 등장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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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림도 없지. 찹, 찹, 찹. 효과부여 포인트 획득. 독구름. 30% 확률로 독구름 소환해서 3초 동안 주변 적의 피해를 입힙니다. 이거. 아, 이런 식으로 특성을 부여할 수가 있군요. 너무 세잖아. 어, 맞네. 특성 장착하니까 밑에 독구름 깔리거든요. 아, 요새 좀 RPG 좀 해보고 싶었는데 잘 됐어요. 이런 띵짝 게임 하나 나왔으니까 한번 엔딩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승리! 성작강? 낚싯대? 크리퍼 숲.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뚫리는 개념이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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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첫 번째 크리퍼 숲.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늙어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래봬도 20살의 파릇파릇한 청년입니다. 좀 어렸을 때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자, 일단은, 이번에 갑발을 입은, 착. 신속인 포션. 속도 겁나 빨라져요. 빠르게 빠르게 뚫고 갑니다. 착. 착. 좀 많이 모였을 때 1번 폭죽 갔다가 지져버리면은 꼬락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하시고 뻥이요! 뻥! 그럼 이거 특성으로 어떤 걸 조합하였느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른 느낌 나겠어요. 아, 오케이. 주민을 구출했습니다. 오! 야, 저기 크리퍼다! 야, 크리퍼도 있네? 그 마크에 있는 웬만한 몬스터들은 다 있나 본데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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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오케이. 이 낚싯대가 약간 블리츠 크랭크 그랩 같은 느낌인데. 자, 얘 한번 터지나 보자. 와! 아, 그 초창기 악몽이 떠오르네. 오야, 잠깐만, 여기서는 준비하시고. 자, 폭죽 준비됐나? 빵이요! 우! 우! 오! 야, 이거 시원하게 썼는 맛이 있네. 아, 저는 재밌는데요, 이거 지금? 또 이번엔 거미가 나오네요. 왠지. 어, 얘는?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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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수상하다. 똥! 아, 아, 아! 아,
덫 같은 게 있구나. 오, 야, 돼지 뭐야 이거? 랄랄랄랄랄랄라. 됐고요. 어? 끼가 생겼네요. 도끼 한번 벗겨볼까? 도끼는 좀 공속은 느린데 데미지가 좀 셀 것 같아요. 그러네. 살짝 부빙 치면서 앞으로 샷 샷. 이 거미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아우, 도망치지 마. 자, 새로운 목표. 이번에는 온갖 변명자들이 상당히 많네요. 살짝씩 탑 탑 탑 탑 탑 탑. 모아서 발사! 이쪽이 개사기요. 청년 히어로 휴지가 왔습니다. 마 오케이. 어? 얘는 법사예요? 효과가 부여된 변명자? 오야, 어림도 없지 어딜. 아직까지는 뭐 거의 뭐 튜토리얼 수준이라서 크게 뭐 어려울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스 어딨나? 잡고. 무비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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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팅. 아우 죽었네. 썸네. 자, 그러면은 사슬 천둥 주변 적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난동 공격 속도 50% 증가. 오, 이거 타격감은 좋겠네. 천둥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자, 이번에 천둥 한번 박아볼게. 야, 이거 상작감을 할 수가 있구만. 과연 뭐가 뜰까요? 야, 변절자의 방어구. 오, 근접 공격 속도 25% 증가. 피해 감소 35%. 뚜둔뚜둔뚜둔. 그다음 질척한 늪지 레드스톤 광산 하나씩 다 열린 것 같아요. 질척한 늪지 여기 한번 클리어 해봅시다. 우리 마녀들의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오늘의 장소. 자자자자, 좋은 방어구도 생겼기 때문에 단박에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천둥도끼 위력 한번 보자고요. 찹 찹. 와, 야, 이 천둥 스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적들에게 같이 데미지를 주는 그런 특성이군요. 아, 이 슬라임 얘는 딱 보니까 으이씨 어우씨 어우씨. 역시나 늪지에 나오는 몬스터들은 싹 다 나오네요. 같이 돼지고기 먹어주고. 자, 독버섯 한번 빨아볼까요? 독버섯! 어다다다다 후뚜뚜뚜 따다다다다다. 공격 속도 개빨라. 부르르 파괴하세요. 오,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궁금하긴 하네. 와, 엔더맨? 어? 뭐야? 일로 와. 와, 오마오마오마오마. 엔더맨도 있네. 어이씨 자식. 아우 아우. 독버섯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 아니, TNT? 이거 뭐야? 위에 떠 있는 거 뭔데 이거? 아니, 뿜. 아, 잠깐만, 이 돼지 잡아야 돼.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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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아. 좋아. 하베스터? 아니, 이 위에 TNT들은 뭔가요? 우민왕 이 자식. 타락한 가마솥? 야, 보스전이다. 와,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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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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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잠깐만, 이거 모아가지고. 어, 그래 그래 그래. 나, 아우 아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피해요? 어? 저는 일단 쫄따구 좀 잡아가지고 찹 찹 영어 스택 좀 계속 쌓을게요. 한꺼번에 터뜨린다 나는. 땅 땅 땅. 오 야스. 아, 근데 갑바 때문에 그런가 맞을만 한데 생각보다. 아, 아니구나. 야, 나 갈게. 자, 첫 번째 버스 등장이요. 자, 영어 스택 요즘 좀 쌓였지 않을까요? 88! 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어, 야, 죽어버렸네. 사과 먹고. 칼로 좀 짤짤이 좀 계속 넣어줄게요. 붕!
독보서 발동! 따다다다다! 어어! 나와. 에라이, 진짜. 오노노노노노노노노. 오케이! 따다다다다다다다! 와! 와! 우! 아, 버스트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아. 오케이, 포션 채우고. 이거 다음 쿨때 한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 좀 싸우고. 폭발! 터뜨리고! 오케이. 자, 독버섯 쌓은 다음에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아, 야, 이 게임 빡세긴 하네, 확실히. 자, 독버섯 다 찾고. 버스트! 짝짱짱! 와, 전설 아이템 100. 득인가요? 하프석. 오, 유일 무기. 근데 이게 유일 등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아니면 레전드 등급도 따로 있나? 와, 이거 몇 발씩 날려가냐? 개사긴데?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전자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자, 일단 질적한 늪지 정복했고, 선인장 협곡, 레드스톤 광산, 이 나머지 세 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다음 보스들 바로 이어서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휴바!